아, 아무리 다른 팀 언제인데 말이야. 바로 가겠습니다. 전치사. 사실은 전치사 이 수업 파트가 뭐한 20분 정도면 끝나는 되게 빨리 끝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전치사를 원래 하나로 씹어가지고 수업을 하는 경우도 많이 없어요. 전치사 파트 자체가 그렇게까지 수업을 시험에 많이 나오는 파트는 아니거든. 근데 이제 제가 한참 영어 배울 때 영어과 교수님이 전치사를 뭐라고 하셨냐면 해석의 꽃이라고 하셨거든. 내가 그때 당시에는 해석의 꽃이 왜 해석의 꽃이라고 했는지 그때는 이해를 못했다. 근데 제가 약간 느낀 건 뭐냐면 영어가 되게 길어지잖아요. 한두 문장, 세 문장, 네 문장까지 만약에 길어진다고 했을 때그 문장이 길어지는 거에 역할을 하는 건 in 어디에서 of 뭐를 통해서 with 뭐와 함께 through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이런 식으로 되게 길어지거든요. 전치사를 통해서. 그래서 전치사를 해석을 잘하시면 해석이 잘 되는 거고 전치사 해석만 좀 잘못해도 약간 이상해지거든요. 해석이. 그래서 그런 디테일한 거를 살리고자 하는 게좀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교수님이 해석의 꽃이라고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뭐, 이제는 좀 이해가 가는데, 그때는 좀 이해가 안 갔어. 지금 오늘 전치사를 하나씩 하면서 갈 건데, 이걸 내가 각 잡고 외운 적은 없거든요? 여러분도 그럴걸요? 이걸 각 잡고 외운다기보단, 그게 좀 느낌인 건데, 미진이가 학교를 간다. 미진은 학교를, 우리는 이가라고 그냥 알잖아요. 미진이가 학교, 이런 느낌적인 부분이라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읽어보시고, 이렇게 쓰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전치사 지금 해봤자 한 3장 정도로 좀 찝어드렸는데 해석적인 걸로 카테고리를 만들었거든. 시간의 전치사 그리고 장소 같은 걸 가리키는 전치사 뭐 in DYB이지 않겠습니까? 여기 안에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셔틀 타러 밖에 나가서 at DYB 앞에서 at DYB 앞에서 셔틀을 타겠죠. 이런 느낌적인 부분이 차이가 있다고 해야 되나? 네,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도 여러분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오늘이 이제 Tuesday잖아요. On Tuesday라고 쓰잖아요. In Tuesday라고 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네. 이건데 그걸 이제 굳이 외운다기보다는 알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시간에 나타내는 애, 위치나 공간에 나타내는 애, 그리고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들이 있거든. 뭐 to, 쪽으로, toward, 쪽으로 이렇게 이제 방향을 나타내는 애들도 있고요. 원인을 나타내는 전치사는 because of겠죠? 이런 거랑 목적을 나타내는 거 for you 너를 위해서 이런 목적 나타내는 거라던가 조금 더 나와요. 관련 사항에 about도 전치사잖아. 뭐 about you 너에 대한 뭐 이제 대하여라고 쓰는 것도 있고 양보는 뭐뭐에도 불구하고라는 despite나 in spite of가 전치사 또 들어가고 근데 포함하는 요새는 거는 말쓰기가 쉽지가 않나 왜 보네. 저러는 거야? 포함이나 기타 전치사 같은 것들도 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우선은 시간의 전치사부터 하나씩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띵크가 안 눈안 뜨고 있어요. 맞춰요. 와우! 오늘따라 왜 저럴까? 인터넷이 느린가? 왜 저러는 거야? 뭐, 심한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떡하지? 이거 닦아볼까? 와, 큰일 났다. 지금 왜 저러지? 제가 왜 저럴까? 아, 오늘 할 것도 많은데 왜 이러는 거야? 된거 같은데? 아니네. 조금 어떨었다. 그런 거 같아. 네. 바이랑 언틸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이랑 언틸은 둘다 까지라는 뜻으로 해석은 똑같거든요. 어떤 차이가 조금 있냐면 바이는 동작이 완료됐을 때그 안에 언틸은 그 동작이 그때까지 계속됐을 때 그때까지 그러면 하나당 아까 바이랑 언틸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언틸이 그때까지 동작이 계속된 걸 언틸 넣으면 되거든요. 성현이가 바로 해라. 둘다 정오까지야. 해석은 정오까지가 맞는데 한쪽은 바이고 한쪽은 언틸이란 말이지. 근데 언틸은 동작이 계속됐을 때 언틸을 쓰는 거래. 그때까지 계속 그 행동이 계속.
뭐야? 바이. 위에 거는? 위에 바이. 위에가 바이, 밑에가 언틸. 왜 밑에가 언틸이야? 이거 고른 근거가 있을 것 같아. 계속 기다리는 건. 계속 기다렸대잖아. 그러니까 그 기다림의 행위가 그때까지 계속했었던 거잖아. 근데 이제 리턴을 리턴하고 만 거거든. 이렇게 동작이 그때 완료가 되냐? 동작이 그때까지 계속되었던 거냐라는 걸로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끔 선생님들께서 차이를 주십니다. 약간 이렇게 유치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또 이거 이 전치사 때문에 틀리는 경우에는 서술형 쓰다가 전치사 하나 잘못해가지고 뭐 깎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아는 거죠. 그 볼은 숫자가 들어가거든요. 4, 3 days 동안, 뭐3 months 동안 이렇게 이제 숫자가 들어가는 게 볼의 특징이고, during은 그냥 딱 명사가 들어가요. 뭐 summer vacation 동안에, 1학기 동안에 약간 이런 식으로. since는 기간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점이거든. 시점 이래로라는 거니까 요거는 아예 예를 들어서 3 years 동안에 이거는 since를 쓰지 않는다는 거. 시점이 들어가야 돼. 기간이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차이점이 있거든요. 하나씩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 세영이가 좀 넣어주라고. 어떻게 들어가? 첫 번째 거. 2시간 동안 기다려. 뭐야? 4, 숫자 2. 다음에 두 번째 건. 서머 시즌 동안에 모든 호텔이 풀이야. 뭐니까? 이게 during. 이거는 숫자가 아니고 그냥 명사만 나왔을 때. 그리고 이건 then 시점 이래로 계속 아팠다는 거니까 since 시점 괜찮죠? 이렇게 좀 나눠져는 있다. after랑 before는 안 했어요. 굳이 모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after who, before는 전. 내가 결혼하기 전, 결혼하기 후 이런 느낌인 거잖아. 어렵진 않을 것 같아서. 근데 이거 있잖아. 자꾸 배운 적 없거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걸요? 그래서 이제 on 요일이나 날짜, 정확하게. 오늘 며칠이야? 5월 23일, 날짜. 이런 건 on. at이 좀 작아요. 시나 분이나 초나 이런 쪽으로. 약간 좀 작은 게 at이고, in이 년이랑 월이랑 계절 쪽으로 뒤로 조금 넘어가죠. in July. 이렇게 in 1999. 이런 식으로 가든가. 뭐, 어쨌든 이렇게 좀 커지고요. 그래서 약간 달라지는 거는 정오 새벽 밤은 at을 써요. at night, 밤에. at dawn, at noon 이런 식으로 쓰고요. 밤에 쓰고 싶으면 in the night 더를 써줘야 돼요. in을 써야 되네. 그다음에 오후나 오전은 in the morning에 우리는 in the morning이라고 하지 at the morning이라고는 안 하잖아요. 그냥 in the morning이 조금 더 익숙하잖아요. 근데 그걸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할수 없지 않을까?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in the after는 in the morning 이런 느낌으로 가면 돼요. 그래서 옆에 좀 써놨는데 at night 밤에 at noon at 6 6시 그리고 on 날짜 이렇게 날짜 들어가져 있죠. 다음에 in the after는 in the morning 이렇게 들어가는데 예외가 있을 수도 있죠. 예외 같은 경우는 여기는 2월 10일에 오후에 정확하게 날짜 찝어줬을 때, 지금 2월 10일에 날짜를 찝어줬거든. 그럴 때는 on. 원래는 in the afternoon이 맞지만, 이런 약간의 예외적인 것도 조금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시간은 이게 다예요. 다음에 장소로 한번 가보죠. 여기가 in이잖아. 내부. on은 표면이 약간 인접해져 있을 때 on이래. to는 아예 떨어져 있어야 돼, 분리. at은 한 지점을 찍었을 때 at으로 가는 거야. at DYB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at the bus stop에서 이런 느낌으로 정확하게 한 지점 찍을 때 바로 시킬 거야. 넣어보세요. 해. 아무나 시킬 거야. 니들 대답해. 대치동은 서울의 남쪽 뭐뭘까? in 안에 있겠죠. 다음. 이건 뭐야? 이건 뭐, 한국은 어디에 위치해져 있는 거야? 북한의 남한에 위치해져 있다. 뭐야, 뭐라고 쓸까? 투는 완전히 떨어져 있는 거 투라고 쓰는 거야. 온이죠. 붙어져 있긴 하잖아. 이렇게 붙어 있잖아. 표면에 맞대고 있으니까. 이건 온이라고 쓰는 거야. 이거 내가 왜 투라고 쓰는 거 온이라고 한 거야? 다음에, 이게 세 번째 거는? 이게 투. 떨어져 있잖아. 바다를 건너서.
그쵸? 다음에 이게 하버드의 학생이다 라는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어부브랑 빌로우랑 오버랑 언더 이거 요거 요두 부분에서 어부브랑 빌로우 어부브가 위고 빌로우가 아래잖아요. 근데 이때 조금 들어가는 거는 공간이나 질이나 우월이나 초월하다라는 식의 느낌으로 어부브나 빌로우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은 뭐요요 어부브 히즈 민지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의 평균적인 평균값보다 더 높게 산다라는 게 뭐냐면은 약간 수준에 맞지 않게 산다. 그는 수준에 벗어나게 산다라고 제가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공간적인 게 아니라 약간 뭐 지리적인 거나 우월하다라는 걸로도 해석을 한다라는 거. 오픈은 아예 원점에서 떨어져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야. 여기 나와서 있는 것처럼 메인로드에서 떨어져서 좁은 길이 하나 있다. 떨어져서 좁은 길이 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요 부분 있잖아요. 오버랑 언더. 이렇게 vs. 베네스랑 비욘드 차이점이 뭐냐면 언더나 오버 같은 경우는 접촉하지 않는다는 점, 비네스나 비욘드 같은 경우 접촉을 한다는 점인데 예를 들어서 혹시 그 언더 더 데스크 밑에 언더 더 데스크 밑에면 여기 뭐가 있겠지? 근데 여기 언더 더 데스크 여기에 붙어서 밑에 있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그냥 떨어져 있는 여기 언더 더 데스크잖아요? 근데 만약에 비네스 더 데스크라고 만약에 나왔다면, 네, 이렇게 나왔다면 접촉한 대로 밑에요. 여기 접촉한 대로. 이해 감? 네. 그 차이가 조금 있어. 위아래가 있긴 하지만, 비네스와 비욘드는 접촉한 채로, 그러니까 이런 얘기. 여기 위, 여기가 오버, 여기가 언덜. 근데 붙어 있는 채로, 요렇게 붙어 있는 채로. 네. 요게 비욘드, 요게 비네스.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접촉하고 있냐의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거 말고는 요 중에서 조금 보고 넘어갈 거는 얘 정도? 나이 미만을 말할 때는 언더를 쓰거든. 언더 18, 18살 미만의 그 누구도 뭐 입장이 가능하지가 않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 다음에 그 관용 표현에서 비욘드를 쓰는 표현이 많거든. 그래서 딱두 개만 체크할 거야. 얘랑 얘만. 비욘드 더 위치를 넘어 쓴 거야?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고, 레스트가 이해하다라는 뜻이거든? 이해를 넘어선 거니까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 이게 우리 단어 정리했으면 암. 뭐야? 비욘드 더 퀘스천이 뭐였어? 단어 정리하는 거야? 마는 거야? 이 새끼들아. 이게 뭐야?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인간들아. 내 의심, 의문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한다고. 네. 해석하는 거여서 이제 약간 그 비욘드에 관련된 관용 표현들이 조금 있는 거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나머진 진짜 안 나오니까 내가 안 쳐준 거야. 그 다음에 애프터랑 비포가 왜 공간이냐? 애프터랑 비포는 시간 아닌가? 애프터 뒤, 비포는 전에. 근데 순서상의 앞뒤로 들어가기도 하거든? 예문은 두 개를 칠 거야. 요 예문이랑 요 예문을 한번 칠 거거든. 왜 이렇게 느린 거야? Come after me. 내 뒤에 와. 라는 뜻입니다. 내 후에 와야. 후라고. 후가 아니라 내 뒤에 와. 뒤라고 해석한 거야. 그 다음. 이건 전에라는 뜻인가? 전에? 기소된 사람이 나타났다. 판사 전에 나타난 거야? 이건 뭐라고 해석해? 판사 앞에 나타났다라고 해석을 한 거야. 판사 앞에 공간상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애프터랑 비포가 나오면 그냥 전에 후에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앞 뒤라고도 해석하는 거 잊지 말라고. 상황 보고 앞이라고 해석하지 비포와 저지는 판사 앞에 섰다 이렇게 쓴 거고 내 뒤에 따라와. 라고 이렇게 공간상으로도 쓴다는 거. 나머지 체크한다. Ahead of, up, in front of, up, behind, 뒤. 이거 모를 리 없어. 넘어간다. 이거 모를 리 없어. Amid는 중앙이란 뜻이긴 해. 정중앙이라는 뜻이거든. 알고만 넘어갑시다. 뒷페이지. 방향으로 가는 걸로 한번 가보자. 방향은 또 아는 게 있는 게 from 출발지입니다. from 여기에서 to 여기로 목적지잖아요. 이거는 모르지 않을 것 같고 toward는 어느 쪽으로라는 방향을 나타내니까. 근데 요것만 볼까요? for
그 정확한 행렬지를 말할 때 for를 쓰거든. 그래서 be bound for 베를린을 향하는 트레인이다라고 이제 for이 정확한 행선지를 말하기도 해. 다음에 in과 out of가 조금 방향이 다른데 in은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고 out of는 내부에서 out of 바깥으로 나왔다는 건데. 그럼 지금 여기서 사람들은 쳐다본다. look out of the window라는 거. 윈도우를 안에서 바깥쪽으로 본다는 거예요. 안에서 바깥쪽으로 윈도우 바깥을 보고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뜻이게? Nine times out of ten, she gives the right answer. 그녀는 옳은 정답을 말하지. 이게 뭐게? Nine times out of ten, 10 10번 중에 중 9번. 8구. 10번 중에 9번은 이런 느낌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Up, 위로, down, 아래로 넘어가겠습니다. Around, 그 중심을 돌아간다라는 거겠죠? 선 중심으로 돌아간다. By는 옆에란 뜻이에요. By the seaside니까 해변가 옆에 있다라는 거겠죠? Through는 관통하는 거고, Across는 그 길을 가로질러서 갔다는 거고, Along은 길 따라서 갔다는 거예요. 느낌이 다른 건 알죠? 아이, 길이 있어. 터널이 있어. 아니면 숲이 있어. 숲을 뚫고 갔다, through. 길을 건너갔다, across. 길 따라갔다, along the street. 이렇게 간다라는 거죠. 네. 여기 좀 써져 있긴 하지만, across the street 건너감, along the street 길 따라감, wood를 뚫고 감, 네, 숲을 뚫고 갔다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넘겨서요. 다음. 때문에로 가보죠. 원인 이후의 전치사는 야, 이건 기본적으로 몇 개는 암기할 건데, because of, due to, owing to, thanks to는 기본이에요. 그냥 네 개가 세트거든? because of만 생각하지 마세요. because of, due to, owing to, thanks to. 이 때문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랑, 야, because of네? versus because는 무슨 차이인 건데? 대답 바로 존재가 안 접수 해? 없어. 무슨, 이게, 전치사, 예, 접속사, 어떤 차이인데? 뒤에 뒤에 오는 얘는 명사 명사류, 명사, 대명사, 동명사, 명사, 얘는 주어 주어, 동사 동사, char, 그 차이가 있다라는 거. 둘다 때문에는 똑같죠. 그렇죠? 옆쪽으로 보면은, 야, 문좀 닫아줘. 밖에 있어야 돼. 아니, 앉아있어. 민지 앉아있어. 밖에 있는 친구 문좀 닫아줘. 다음에, be due to. 다음에 명사 나오면 때문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be due to 다음에 동사 원형일 때 뭐뭐 할 예정이다 라고 해석이 되거든. 약간 조금 해석이 달라지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참고하시고 다음에 due가 형용사일 때는 만기가 됐다는 거고 due가 부사면은 발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조금 짜증나는데 due to 명사까지 가야지 때문이다라고 해석하는 거고, due to 동사는 예정이다라고 해석하고, 그냥 due만 쓰면 만기됐다는 거고, due가 부사면 발일정이거든요. 그럼 we can go, 우리는 갈수 있다. due south로, 그럼 정남쪽으로 갈수 있다는 거야. 예, 좀 알고 있어. 그다음에 이 법안이 due다. 그럼 법안이 만기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적하는 게 조금 차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 때문에가 또 있어. die, 죽었다. because of, 이렇게 안 써. 그냥 die of. 뭐 때문에 죽었다. die from, 때문에 죽었다. 그래서 cancel 때문에 죽었다. 이런 식으로 썼을 때 of나 from으로 쓰시면 되고요. 다음에 때문에가 for도 있거든요. 옆에 가볼게요. 체크할 거야. 아, 들어줘서 고마워. thank you. 뭐해? 들어줘서 고마워. thank you. for. 리스닝이라고 쓰지 않아요? 들어준 것에 대해서 땡큐 하다는 거잖아? 그럼 요 이유가 for로 쓰기도 한다고. 근데 그 동사들이 몇 개가 있다고. 여기 나오는 I'm sorry for. I am sorry for. 이렇게. 미안하다라는 apologize나 sorry 같은 사과 표현이고요. 아, 진짜 고마워. Thank you for. Thank you도 있어요. Grateful이나 thankful은 다 감사해야 한다라는 뜻이야. 그리고 비난 동사들도 있어요. 이거 blame for이라고 들어가 있잖아. They야. 그들은 나를 목적어를 비난했다. For 뭐 때문에 그 사고의 원인을 나에게 비난했다. 이렇게 이제 비난하다라는 동사들이 있거든. 그래서 여기 써놔. 사과 동사. Sorry for. 감사. Thank you for. 그다음에 blame 같은 이런 비난.
요런 동사들이랑은 for을 써요. 알고 계시면 좀 유용하게 쓸수 있습니다. 전치사는 for이에요. Sorry, thank, grateful, thankful, apologize to, scold, 비난하다, praise, 칭찬하다, criticize, 비난, blame도 비난. 요런 동사들, 그때 for이랑 같이 쓰는 거 생각하고 계시면 돼요. 다음, 목적. 일반적으로 목적을 for에 쓰지 않나요? for you를 위해서. 위해서잖아. 너를 위한, this is for you. 이건 너를 위한 거야. 목적이죠. 근데 또는 on을 쓰기도 해요. 종사나 용무의 목적이 있을 때는 on 비즈니스 때문에 she is here. 여기 왔다. on island. 그러니까 약간 그 심부름 때문에 여기에 있다. 이런 식으로 on을 쓰기도 합니다. 또는 목표일 때는 at 쓰거든요. aim at. success가 목적이다. 나는 success를 무조건 목표로 할 거야. 성공할 거야. 이런 식으로 내용이 들어가져 있는 걸로 보면 될것 같아요. 바로 넘겨서 정말 중요한 건데, 아, 이거 암기 했으면 좋겠다. 저는 암기 했거든요. 왜냐하면, 아, 이거 about you에 관련된 내용이야. about iPad에 관련된 영상이야. about을 많이 쓰잖아. 관하여라고 쓸 때. 대표적이죠. 근데 뭐로 나오냐면, 앞으로는 as to, concerning, regarding, respecting 이렇게 네개 정도는 암기하고 계세요. 좀 짜증나는 게 뭐냐면 about으로 내주면 너무 땡큐 하겠지. about으로 내질 않아. 특히 as to랑 특히 concerning 이런 거를 쓰거든요. 이런 걸 생각하고 계시면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there are many jokes concerning the present. concerning은 about이라고. 그러니까 대통령에 관련된 조크가 많다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괜찮을까요? 그래서 about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있다고? concerning, respecting, 또 as to 많아요. 이렇게 쓴다고. 암기 몇 개만 해놔. 독해 할때 되게 잘쓸 거야. 그래서 as to, respecting, concerning, about 이런 것들 확인하시고 또 관하여가 리포트 같은 거쓸 때, 그 예를 들어서 homework on 이거에 관련된 homework, report on 이거에 대한 report. 또 이제 5번은 이거 예를 들어서 그 강철 산업의 미래에 관한 걱정. 이렇게 over도 걱정, 관한 이런 뜻이거든요. over나 on도 관하여라는 뜻인데 on은 주제로 쓸 때, over는 감정으로 쓸때좀 있습니다. 영보의 전치사 같은 경우는 뭐뭐에도 불구하고라는 despite랑 in spite of가 많은데 가난에도 불구하고 성공했다.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웃었다. 이런 식으로 쓰든 뭐뭐에도 불구하고라고 쓰면 되는 게이두 개잖아. 근데 여기에 notwithstanding이라고 하나가 있거든. 이게 뭐냐면 그럼 이거는 뭐냐면 원래는 notwithstanding이 만약에 전치사여 봐. 그럼 뭐에도 불구하고 명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써야 되거든. 너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간 건데 얘만 좀 특이해. 명사가 앞에 나오기도 해. 그러니까 전치사 앞에 이렇게 나오기도 해. 유일해. 유일하게 전치사 앞에 명사가 튀어나오는 애. 얘 말고는 없어. 안 나와. 그냥 despite, in spite of 이것만 남겨도 돼. 뭐뭐에도 불구하고, 질병에도 불구하고 참석했다. 이런 식으로. 다음에 포함하는 거에서 between은 두개 중에서 어몽은 세개 중에서 이런 식으로 쓰거든. 근데 이때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between이 무조건 두 개예요. 여기 자리에 어몽이 안 돼요. 네, 생각하셔야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몽 대신에 between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between은 두 명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두 명의 멤버 중에서 한 명이 체어맨으로 뽑혔다? 한 명이 회장으로 뽑혔어? 그럼 한 명은 회원이야? 이렇게 쓰지 않아. 기본적으로 세명 중에서 한 명이 회장으로 뽑혔다. 약간 이렇게 봐야 되거든. 그래서 둘이 있을 때 between 세명 중에서 어몽이라고 한다는 거. 요거 해석 달라. beside는 옆에라는 뜻이고 besides라고 s 붙으면 게다가가 되거든. 뭐가 들어가냐면 그는 앉았어. 내 옆에 앉았겠지. beside me. 나 너무 피곤해. 게다가 졸려. 그게 맞거든. 나 피곤해. 옆에서 졸려라고 할거 아니잖아. 게다가 졸려라고 해야 되는 거니까 besides, s 붙어서 이런 거 주의하시고 마지막 한 번씩 확인을 해보면 푸름은
화학적인 변화, 5분은 물리적 변화인데, 나무로 나무 의자를 만들었어. 나무의 결이 보이죠? 그냥 자르기만 한 거야. 이건 물리적으로만 변화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5분을 쓰시면 돼요. 우드로 테이블을 만든 거야.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빵 같은 경우는 밀가루에서 발효를 하고 굽고 불이 가해지잖아요. 불이 가해지냐의 문제거든. 그랬을 때 프롬이라고 변화를 봤을 때 프롬, 프롬과 오브의 차이점을 덧붙여가고요. 바이는 약간 방법론 할때 있잖아. 바이 뭐를 통하여 바이 뭐뭐로서 했다라는 식으로 쓰기 때문에 바이 에어, 바이 씨, 랜드, 뭐 로드, 뭐 레일 이것을 통하여 예, 이렇게 쓰시면 되고 위드는 뭐뭐로 이제 with the money로 너뭐 할래? 뭐살 건데? 이렇게 쓰는 거. as는 로서 나는 managing director로서 as a teacher로서 as a student로서 이렇게 로서라고 해석하는 거랑 like는 처럼이라고 해석 like mine 내 것처럼 내것 같은 뭐 이런 느낌으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by는 만큼이라고도 하거든. 23%만큼 올라갔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 as은 at the price of 야 1000달러에 파운틴 펜이 다 그거니까 이거 뭐 생각이 나 황금 만년필이요? 나는 만년필을 at 가격에 샀다 for 대가로 샀다 이렇게 하거든요. at은 가격에 샀다 for은 대가로 샀다 이렇게 쓰고요. in은 어떤 상황일 때 나는 in trouble라는 상황이야 이렇게 쓸때 이때 어떤 상태일 때는 또 in을 쓴다라는 제가 일부러 하나 다 읽어드린 거거든요. 이게 현존하는 전치사 다쓴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구분하시면서 쓰시면 영어를 좀잘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사시고 제시형만 남아서 제시형을 보시면 되지 않을까. 불좀 켜주세요. 그럼 이 자리에 이대로 남으면 돼요? 아! 아니?